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2019년 4월 14일입니다. 여러분 내일 토익 시험을 보기 위해서 지금쯤 아마 마음의 준비? 네. 마음의 준비는 내일 아침에 확실히 하시고요. 오늘은 아마 그 전날이기 때문에 그동안 풀었던 문제들을 다시 볼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새로운 문제는 더 이상 풀지 마세요. 일단 기존에 풀었던 문제조차도 여러분들이 다시 보면은 기억이 안 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이 기억이 그렇게 오래 가진 않습니다. 메모리 스펠링. 일단 문제를 풀어놓고 그 문제 틀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오답 노트를 정리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정말 고득점자들은 오답이 좀 적게 나오기 때문에 한 세트를 풀어놓고 한 3개에서 4개 정도의 오답 노트를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한 700점대, 아직, 넘지 못한 학생들은, 본인이 풀었던 문제집을 가지고, 표시를 해서 그 표시된 문제를 다시 한번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900점대 이상의 고득점을 이미 갖고 있는 분들은 이제 독해 쪽의 시간 안배를 위해서 8-5를 빨리 푸는 그런 방법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연습하시고요. 그거 시간 안에 들어올 수 있는지에 대한 거를 자꾸자꾸 연습을 하셔야지만 그게 자신감이 있어서 속도가 납니다. 또한 독해에서 내가 좀 약간 어려워했던 내용이나 약간 생소했던 내용들, 기타 등등의 본인이 약한 취약한 부분을 마지막으로 좀 보시고 모의고사를 시간 딱 재서 문제를 한번 다시 연습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 정리해드리는 거 저는 지금 기존 했던 것보다는 조금 새로운 내용인데요. 자, 상단 부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9년 3월 B 시험까지 단어를 총 정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자, 이총 정리한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요. 자, 이 단어들이 또 나오겠죠.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나올까요? 듣기로 아니면 독해로. 그죠? 네. 자, 제가 이 화면이 조금 엉망이 됐습니다. 네. 네, 잠시만요. 네. 자. 제가 화면을 역시 못 보니까 그냥 쭉 정리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어휘들이 그간 출제됐던 것들이고요. 제가 매달 기출됐던 어휘들을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쭉 보시고 만약에 내가 아직도 몰랐던 어휘가 있다 그러면 반드시 이 시간을 통해서 좀 건져가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런 어휘가 또 내일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자, 그냥 쭉 갈게요. 그냥 한 번씩 읽어드리고 이거에 대한 단어 어휘의 출제 방법이나 기타 설명할 게 있으면 제가 좀 가도록 합니다. 20분 넘지 않는 시간에서 좀 마치도록 할게요. 자, abuse, 오용, 남용, 오용. 이건 제품 관련된 그런 내용으로 출제가 됐었고요. accounting. 자, 이것이 ing가 있다고 해서 분사 형용사가 아니라 이 단어 자체가 명사임을 명심하셔야 되겠고요. accounting, counselor, 뭐 accounting, representative. 이런 식으로 해서 뒤에 명사가 있고, accounting이 명사, 즉, 명사, 명사, 복합 명사로 출제가 된 바가 있었습니다. acquaintance, 지인이라는 뜻이고요. 셀수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자, be acquainted with라는 형용사도 있죠. 자, 나중에 나올 텐데, 무엇과 친숙하다라고 해서 동반의 관계, with를 붙인다라는 거. adapt이라는 단어 아시죠? 자, adaptation이 개작. 작품을 다시 개작하는 거, 적용이라는 뜻이 있고요. 자, 요거하고 이제, 이따가 동사에도 나오니까 제가 좀 자제를 하도록 할게요. adapt하고의 차이점이 좀 있는데, advancement. 자, 이건 승진인데, to를 붙여요. 어디로의 승진, 그러면 to를 붙인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advancement가 뭐 발전, 진보도 있겠지만, 발전된, 그러면 advanced라고 d를 붙여서 분사 형용사로 만듭니다. 자, 승진은 to를 붙인다는 거꼭 명심해서 같이 외우도록 하세요. 자, 쉬운 거는 좀 넘어가도록 하죠. 이게 참여라는 뜻이 있다는 게좀 독특하죠. affiliation, 제휴라는 뜻이 있는데, 참여하다라는 걸로 86에서 출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자, 나머지 것들 쭉 보시면은 명소, attractions, 보통 s를 붙여서 가상명사를 쓰는데요. choice, attraction 많이 아실 거고요. utterly, 자, 이 단어에 대해서 할 얘기가 좀 많은데, 권한, 권위자, 혹은 당국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가산으로 사용이 되겠고요. 권한이라는 거는 뭘까요? 그거는 authorization이라고 해서,
불가사 명사예요. 이거 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권한이 authorization, 권위, 이것이 권위가 될 때는 불가사도 있지만 권위자라는 사람이 될 때는 가사명사로 취급이 된 바가 여러 차례 있었다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aviation 뭐 항공이고 bulk, inbulk, bulk order 다량으로라는 inbulk가 있고 bulk order 그러면 다량 구매가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독해에서 출제가 됐던 그런 단어들입니다. 증명서. 자, 이거는 셀 수가 있습니다. certificate. certificate 그러면 동사고요. certificate라고 발음하면 명사입니다. 그러면 증명이라는 추상 명사는 certification이에요. 아까 authority, authorization처럼. 그래서 certification 이러면은 증명이 불가산. 증명서라는 문서는 셀수 있기 때문에 a certificate 이렇게 발음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단지라는 게 이제 complex 복잡한이라는 형태도 있지만 a complex가 apartment complex, 아파트 단지, a sports complex, sports 단지라는 그런 뜻도 있고요. 자, consent가 동의예요, 동의. 여러분이 content를 이제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content, consent. 자, 이거는 누구와 다투다, 겨루다라는 뜻으로서 동반의 관계 with를 수반을 합니다. 그 다음에 consented, consented가 만족을 하는 이라는 뜻이에요. 이건 또좀 다르죠. 자, 그래서 be contented with 하면은 무엇에 만족을 하다. 이렇게 세 가지를 이렇게 나눠서 알아놓으세요. 자, consent, 동의, consent. consent가 동사도 있어요. 동의하다. content with 하면은 누구와 다루다, 겨루다. be content with 하면은 무엇에 만족을 하다 이런 뜻으로서 보통 만족할 때는 be satisfied with를 많이 쓰죠. 그죠? be gratified with.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좀 생소하면 알아놓으시고요. 자, correspondence는 교신, 통신 이런 뜻이고 뭐 career 업체 credential 자격 조건 criteria 기준이라는 복수형이고요. 자, debris 이런 거다 독해에서 출제가 됐던 겁니다. 자, 쭉쭉 보세요. 그냥 네, 제가 내려가는데 혹시라도 모르는 단어 있으면 빨리 받아 적으시고요. 디렉토리 주소로 뭐 너무나 많이 들리고 읽히죠. disclosure. 자, 이거는 폭로 혹은 개방이라는 뜻으로 좀 많이 사용이 되고요. 또뭐 eloquency. 자, 이건 웅변이고 eloquently라는 부사가 또 출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득력 있게. 그러니까 웅변력 있게라는 게 설득력 있게 무엇을 얘기하다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됐었던 단어입니다. 자, 다 보시면 아직도 다 명사가 이렇게 사용이 되죠. feasibility 실현 가능성. 자, feasible 그러면 형용사죠. 실현 가능한. 이런 것도 출제 빈도가 높고요. 자, 그 다음에 fulfillment가 완결편이라는 뜻이 있고요. gazette. 자, 이런 것들 다 여러분들 많이 접하셨던 단어라고 봅니다. hypothesis, 가설이라는 거는 독해에서 또 출제가 됐었고요. 자, 쭉쭉 보세요. 자, inquiry. 자, 이거는 inquiry가 복수형으로 이제 우리가 어디에 문의한다 그러면 문의 건드리니까 쓸 수가 있겠고, inquiry 이따가 동사에서 나올 거예요. inquire about. 자, 전치사를 반드시 붙여야 되는 무슨 동사? 자동사입니다. 그래서 inquire about. 그냥 묶어서 알아두세요. 자, kiosk. 자, 이게 지난달 독해에서 나와서 여러분들이 많이 아리클에서 어려워했던 단어인데요. 원래는 전화 부스라는 단어로 탄생이 됐다가 지금은 공중전화가 없어지다 보니까 그 부스를 와이파이나 charge할 수 있는 장소, 기타 신문을 파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kiosk. 자, 이거에 관련된 기사글이 하나 있었고요. 뭐 lapse, 과실이라는 것도 어휘 문제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제 쭉쭉 보세요. 네,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이거를 다 해드리기가 조금 시간이 그럴 것 같은데, obligation, 자, 의무인데 얘는 누구를 뒤에 붙여요? 투부정사를 붙여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 9개만 외워라 그래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 붙는 명사 9개. 자, 9개 나오나 한번 볼까요? time, 투부정사, way 투부정사, attempt 투부정사. 얘는 동사명사 다 되죠. 동사일 때는 뭐 하는 거를 시도하다. 그럴 때는 투부정사가 목적어고요. 자, 뭐 하는 시도 그럴 때는 명사가 됩니다. opportunity. 자, 요거는 기회란 뜻이죠. 자, effort가 있네요. 노력. decision. 뭐 하는, 결정. 이게 있고. 자, 또, obligation. 그럼 몇 개? 둘, 넷, 여섯, 일곱. 하나가 더.
아, 두 개가 8개 좀더 있어요. 네. 제가 맨날 이래요. 예. 앞에 숫자를 얘기하지 말걸. 자, 오케이. ability, 오케이. ability가 뭐죠? 능력이죠, 그렇죠? 그래서 ability까지 외우시고요. 자, obligation, time, way, attempt, opportunity, effort, decision, ability. 죄송합니다. 네. 해당 요청에 대한 결과를 찾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시리가 갑자기 대답을 하고 있어서. 네. 자, 8개. 네네네. 8개. 이렇게 뭐가 하나 빠지는 느낌이 조금 있는데. 자, 네. 이렇게 8개 외우세요. 네. 자, omission, 누락, 그 다음에, 간접비, overhead cost, 자, 이런 거. 또, partition, 부분, 부품, 뭐, pattern. 자, 이런 거다 아실 거고요. 이런 것들은 다 독해예요. 그 다음에, popularity, 인기. 이런 popularity라는 단어 아시죠? 자, 이것이, 유명한이라는 뜻도 있는데, 반응이 좋은 이란 뜻이 있고요. 앞에다가 on을 붙이면은 반응이 좋지 않은 이런 뜻도 있습니다. procurement, 조달. 자, 이거는 토플에서도 많이 나온 단어고요. recognition. 자, 이게 지난달 출제됐던 거죠. 상을 주고, 인정하고, 포상하고, 알아차림. 이렇게 해석하지 마시고요. 그거에 대한 알아차림은 좋은 어떤 업적이 있으니까 상을 준다라는 것까지 넓히셔야 됩니다. 자, retention. 보유, 유지라는 뜻이 있고요. 쭉쭉 보세요. threshold. 자, 이런 게 이제 문지방 한계점이라는 걸로, 그거를 지나서 넘어서, 뛰어넘어서, 그런 뜻으로 전치사가 출제가 된 바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capacity. 자, 이게 수용력인데, 이게 형용사일 때는 be capable of를 쓴다라는 거꼭 알아두세요. be capable of. 자, 어디에 능력이 있다라는 거. 자, 향나무가 또 나와 있네요. 결론. 자, 이것도 as이 출제가 됐었는데, 여러분, in conclusion은 관용구죠. 관사를 쓰지 않습니다. 문장 마지막에 들어가기 때문에, 86에서 만약에 빈칸이 앞에 뚫리는데 이게 보기에 있다, 그러면 오답 처리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결론, 막바지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at the end of를 쓰듯이, 이 전치사 as 쓴다라는 것이 출제가 된 바가 있었는데, 많은 학생들이 in으로 틀렸던 문제입니다. 근데 in the conclusion이 말이 안 돼요. 자, configuration, 배치라는 뜻으로 출제가 된 적어 전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contingency. 자, 이거는, 만일의 사태, 이러는 거고, 이거 아주 비교를 좀 하라고 제가 여기다 넣어드렸고요. 자, 나머지, 뭐, flare, 재주, 재간, 능력, 이건 좀 생소할 것 같고요. 자, flux, 자, 이게 유입, 도래, 이제 몰려들어옴, 이런 것도 지난달에 출제가 됐던 그런 단어입니다. initiative,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별표 표시하시고요. 계획일 때가 가산이고, 결단력, 주도성, 그럴 때는 불가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솔선수범하다 그럴 때는 take initiative of를 쓰지 take uninitiative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mundane, 세속적인 이것도 뭐 토플에서 많이 나온 단어고요. 자, 그 다음에 좀 반복되는 단어가 많이 있네요. 패턴도 있고. 자, 다 쭉쭉 지금 제가 지나가면서 혹시나 모르는 거 있나 없나 한번 보시면서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품사가 지금 많이 기다리고 있어서 radiation, 자, within, 뭐 무슨 my radiation이 within에 출제가 있었습니다. within이 출제됐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나올 것 같아요. 한두번 정도 쉴것 같은데 within walking distance, 자, 이거는 도보거리 내라는 뜻으로 또 within이 사용이 잘 됩니다. 범위 있고요. 범위는 어떻게 많이 출제되죠? a wide range of, 이렇게. 그다음에 abroad도 좀 사용이 되고요. range of. 자, 이것이 다 형용사이기 때문에 뒤에 명사 수식한다라고 생각하셔야지 range가 주어, 목적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an array of. 자, 이런 것도 다수의라는 뜻으로서 an array of product 하면은 다수의 product, 제품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reciprocal. 자, 상호적인 좀 어렵죠? 자, 알아놓으시고요. recognition 기념이라는 뜻도 사용이 되네요. 자, reconcile, 조정하다 있고요. reminder, 다시 알리는 독촉장. 우리가 remind라는 단어가 뭐죠? 다시 알리는 거. remain은 뭐죠? 자, 이건 비동사 취급동사고. retain은 남다.
킵의 동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좀 시각적 혼동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이런 단어 다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복제품이라는 게 예전에 좀 출제가 됐었어요. 어려운 단어인데. 그 다음, retirement age, 정년. 자, 정년을 지나서라는 past가 앞에 전치사로 출제가 됐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resolution, 결심이죠. 여러분, New Year's resolution 그러죠. 새해 결심을, 새해마다 하는 결심이 뭐예요? 뭐, 토익 990점 만점 받기, 뭐, 살을 뭐, 몇 키로 뺀다, 뭐, 금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resolution이 이제, 결심이라는 뜻도 있는데요. 얘가 결의, 이런 뜻도 있고, 그 다음에 결의안,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토익스럽게는 결의안.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비교해야 될게 solution이에요, solution. 자, solution은 해결이 됩니다. 자, 어디에 대한 해결 그럴 때 to를 쓰지, about을 쓰면 안 돼요. 무엇에 대한이라는 우리말 때문에 자꾸 about을 쓰시는데, 자, to입니다. reservoir, 자, 불어에서 온 단어인데 저수지라는 뜻이 있고요. 뭐 잔해물, residue. 자, 그 다음에 시리즈는 이 자체가 복수가 아니라 단수예요. 그래서 복수 취급하시면 안 됩니다. series of, 그래서 a series of something, 이것도 형용사로 취급을 하셔야 됩니다. subsidiary, 자회사 있고요. substitute, 자, 이것도 최근에 출제가 좀 됐던 그런 단어인데 밑으로 들어간다라는 뜻으로서 대신하다는 뜻이 되겠죠. replace랑 동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뭐 택틱 전략, 자, 서플러스, 이것도 독해에서 출제가 됐던 그런 단어죠. 서플러스 장여, 나머지 잉여. 이거는 제가 토플 수업에서 했던 단어여서 그때 좀 잠깐 착각을 했고, 최근에 나온 바는 없던 것 같아요. 아주 최근에는. 자, 그 다음에 템플릿 있고, 뭐 터크는 상징이라는 뜻이 있고요. 트라이얼 이런 거다 아시죠? 트라이얼 피어리어드는 시험 사용 기간을 나타냅니다. 트랜잭션, 거래, 처리. 자, 뱅킹 트랜잭션이 뭐죠? 이게 이제 돈이 오고 가는 거를 나타내는데, 우리가 이제 비즈니스를 거래라고도 얘기를 해요. 사업도 있지만, 근데 thank you for your first business 그러지, thank you for your first transaction 그러지 않습니다. 첫 번째 거래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럴 때, 그래서 비즈니스하고 트랜잭션을 헷갈려하시면 안 됩니다. 자, 트랜스미션 전송이죠. 네, 자동차에서도 뭐 트랜스미션 속도를 전송한다 그래서 그런 것도 다 생활 단어인데 영어로 보면은 또왜 이렇게 달라 보일까, 그렇죠? 자, 그다음 나머지 vicinity, 자, in the vicinity of, 그래서 어디 인접한을 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더를 써야 돼요. 더. 더를 안 쓰면 안 돼요.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in the vicinity of. 예전에 엘렌 그 쇼에서 방탄소년단이 나왔을 때 방탄소년단 그 뒤쪽에 이제 앉아 있었던 그 학생들, 그 미국의 팬들이 있어가지고 엘렌이 proximity라는 단어를 썼었어요. In the proximity of. 그래서 가까이 앉아 계신 분들 막 열광합니다. 그랬던 그런 엘렌 장면이 갑자기 왜 이렇게 생각이 나죠? 자, 여러분 방탄 그러니까 또 이거 공부하다가 정신 번쩍 드시죠? 자, view 전망, visibility, 자 이런 거다 알고 계신 단어고 voucher, 자 이게 증서, 증명서도 있어요. 우리가 쿠폰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쿠폰은 말 그대로 쿠폰이에요. 쿠폰. 네, voucher가 이제 쿠폰하고 동격시 되는 경우가 있는데 내용에 맞춰서. 근데 이제 voucher를 드립니다라는 게그 안에 쿠폰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항에서 한 5, 6시간 기다릴 때가 있어요. 무슨 사고가 있었던가 아니면 그쪽 다른 방향에서 신호를 주지 않을 때 그때 voucher를 준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안에 쿠폰이 있다라는 거. 자, 그다음 where 마모라는 뜻이에요. 마모. sign of where이 출제가 됐었는데 마모의 조짐이 보인다 뭐 이런 거. 자, yield가 이제 동사도 있고 명사도 있는데 여기는 수학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동사일 때는 뭐죠? 이거는 뭐 생기다, 산출시키다, 뭐 만들어내다 이런 뜻으로 사용되고 양보하다도 있죠. 그래서 도로에 이렇게 운전하고 가면 yield가 있어. yield. 양보하라. 진입로가 들어갈 때는. 자, 이제 동사로 들어가는데요. 이거 언제 다 할까? 기출문제 내일 대비를 그 한번 해야 되는데 제가 여기 체크아웃 하기 전에 자 한번 빨리 가보도록 할게요. 오히려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 나온 단어들이 어떻게든지 한반 이상은 나옵니다. 분명히.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모아왔던 그런 단어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식으로 나오니까 이 형태가 변형이 되든 아니면 약간 다이어로 나오든 독해에서 읽히든 여러분 많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adhere to, 고착하다라는 동사인데요. to가 전치사로서 붙었기 때문에 to부정사가 아니기 때문에 뒤에는 명사가 온다라는 걸 명사로
명심하시고요. adhesive라는 형용사가 다른 문제를 풀어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었는데 adhesive는 접착제라는 뜻이 있어요. 즉 명사가 있다라는 거고 접착하는, 고착하는이라는 형용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접착제일 때는 불가산이라는 걸 또 명심하셔야 되겠고요. 자, advise somebody of 명사. 누구한테 무엇을 물어보다가 아니라 뭐 충고를 주다. 이렇게 해석하시고요. advise somebody 투부정사 이렇게 해도 돼요. 누구한테 뭐 하는 거를 충고 주다. affect 붙이다죠. 그래서 affect는 a를 어디에다가 갖다 붙이다. 그래서 to be가 이렇게 옵니다. 자, 이게 제일 쉽죠. add to be. 자, 여기 동격 처리해 놓으시고요. 자, 뭐 alphabetic order, alphabetize. 자, 알파벳 순서로 뭐 표기하다 있고 alter. 자, 변경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amenable. 자, 흔쾌히 받아들이는, arrange, astonish. 자, 놀라게 하다. 이거는 감정이죠. 여러분 감정 좀 나올 것 같아요. 제 느낌으로. 감정 동사 몇 개 있다? 응? 여러분 감정이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있으면 사회생활 힘든다 그랬죠. 100개 있으면 또 정신 치료 좀 받으셔야 되고. 자, 감정 동사는 30에서 35개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 교재에 좀 정리를 해 드렸는데 태 부분에 아마 구강에 우리 학생들은 구강을 한번 보시면 있을 겁니다. 자, 감정 동사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3개, 30개, 35개.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하고 붙었다. 그러면은 감정은 무조건 PP로 가셔야 돼요. 자, 사물과 붙었다. 그러면 감정은 ING가 정답이 됩니다. 단 뭐를 조심하느냐? impressing이 없어요. impressive. 자, 우리가 scary movie 그려요? scaring movie 그려요? scary movie 그리죠? 이것이 형용사 원형의 우선의 법칙. 즉, 형용사 원형의 우선의 법칙은 그 형태가 형용사를 가지고 있다면 차선적인 분사는 등한시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사람일 때 PP, 사물일 때 ING 하시면 돼요. 자, 그럼 astonishing가 어떻게 나왔느냐? astonishing 할래, astonished 할래 이래놓고 change를 뒤에 붙여줬어요. 변화. 그러면 놀라운 변화들이겠죠? 자, 그래서 astonishing이 답이 됐던 문제는 바로 change가 something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사람이 있고 비동사 뒤에 있으면은 이게 어떻게 나오는 문제? 서술적 용법으로 나오는 문제. 자, 또는 선행사로 사람이 앞에 있고 자 후하고 is가 빠진 상태에서 그 다음에 뒤에 뭐를 붙여라 그럴 때는 또 interested 이렇게 해서 또 나오는 게 서술적 용법이죠. 자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게 한정적 용법이 됩니다. 자 서술적 용법 하나 더 있어요. 이거 좀 지워도 될까요? 자 live 남기다, find, 알게 되다, 머릿속으로 깨닫게 되다. 자, something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exciting하게 하다라고 알게 됐는데, 만약에 누구를 남기는데, tourist, 즉, 관광객들을 어떻게 남겨요? excited 하게. 그럴 때는 PP가 온다라는 거. 이게 O형식이죠. 자, 이것도 서술적 용법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to be가 있다가 빠져서 그래요. 그래서 비동사 뒤에 들어간 형용사는 서술적 용법에 해당이 됩니다. 자, 되셨죠? 자, based on. 자, 이거는 글, 토플에서 제가 많이 좀 아이들한테 강조하는 건데, 무엇에 의거해서 주나요? 자, be bound, 투부정사, 뭐뭐를 반드시 하다. 자, 미래적인 어떤 뉘앙스는 투부정사가 뒤에 수반이 된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be expected to 부정사로 가셔야 되죠. 자, 또 be prepared to 부정사로 가셔야 됩니다. 옛날에 출제됐던 거 integral to가 있었어요. 자, 이건 전치사투기 때문에 명사 이렇게 오죠. 그래서 success, the success 이렇게 있었는데 성공에 필수적이다 라는 이게 답이 될 때 prepare 보기 있었고요. 학생들이 이걸로 다 틀렸었습니다. 왜냐하면 해석이 괜찮으니까 성공에 준비가 되어 있다. 앞에 formal과 scientist 농사를 하는 사람과 scientist 이 두 분야의 사람들이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to 부정사가 와야 된다는 거 be prepared to 부정사 be integral to 자 그래서 전치사 to랑 구별을 하면서 외우셔야 된다는 걸 명심하시고요. 자, 제 교재 우리 학생들 자, 제 교재 얘가 13강 투부정사와 동명사의 마지막 표에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거 꼭 읽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be committed to 자, 이것도 어디 애니까 이게 뭐예요? 전치사죠. 그죠? 그래서 be committed to be dedicated to 이거 다 전치사예요. 자, 또 be 뭐 있어요? 너무 많아. devoted to 자, be attributed to 자, 이거는 또 앞에가 결과가 오고 뒤에가 원인이 옵니다.
자, 이거랑 반대적인 좀 헷갈리는 게 뭐죠? contribute죠. contribute. 자, 이 contribute는 앞에 사람이 어디에 기여하다. 그래서 사람이 어디에 기여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거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얘가 만약에 타동사, 자동사가 다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자동사죠. 왜? 전치사가 바로 붙으니까. 사람이 어디에 기여하다인데 이거를 타동사로 무엇을 어디에 기여시키다 이러면 타동사예요. 근데 A에는 사물만 오지 사람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나올 때 어떤 보기가 있었냐면 is contributed to가 있었어요. 즉 이 능동을 할래 is 자 다시 contributed 이게 있었다고요. 자 그러면은 얼마나 어려웠겠어. 이 사람이 여기에 기여가 되다 괜찮네. 이 사람이 여기 기여다. 이거 어떡하지? 이러고 다 틀렸어요. 자, 이게 오답이죠. 이번에는. 왜? 사람이 여기에 올 수가 없으니까 사람은 능동적으로 어디 기여하다가 됩니다. 그래서 사물이 올 때는 이게 수동태가 되니까 사물. 자, 뜻은 또 뭐예요? 이게 결과죠. 그렇죠? 이 원인이죠. 이 원인이 어디에 기여가 되다. 그래서 이 원인이 be 그다음에 contributed to 결과 이렇게 되는 문제가 출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attribute하고 contribute하고 좀 구별하셔서 어떤 쪽이 결과고 어느 쪽이 원인인지를 좀 보셔야지 암기하실 때 A to B 이렇게 암기를 하면은 이거 문제 힘듭니다. 네, 해결하기가. 자, intended. 이것도 할 말 많은데 어떡하지? 자, be intended to 부정사가 와요. 그래서 뭐뭐 하려는 계획이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고 얘가 만약에 수동이 아닌 능동을 쓸 때도 to 부정사를 이렇게 써요. 뭐뭐 하는 것을 계획하다. 근데 얘가 오형식일 때가 있습니다. intended A to B 그럴 때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A가 사람이 올 수가 없고 사물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사물이 주어가 돼서 be intended 자, 그 다음 to 부정사 이렇게 되면 사물이 to 부정사라고 계획이 되다고요. 아마 이렇게도 출제가 되는 바가 있었어요. 자, 앞에 있는 사물이 뒤에 있는 사람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출제가 된 바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문제. 자, 부서는 사람으로 봐야 돼요. 왜냐면 부서가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 was instructed 자, 이렇게. 자, 이 사람들이, 지시를 받았어요. 투부정사 하라고. 이렇게. 그래서 instructed가 나올 때 intended가 오답이 됐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intend라는 거 아시죠? 자, 의도, 목적. 자, intention도 아시죠? 자, 같은 뜻이에요. 의도, 목적. 근데 관용구 남기 하셔야 되죠? 자, 이거는 have no intention of ing. 이렇게 쓰지. have no intent of ing.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그냥, 묻지마 암기 외우셔야 돼요. 성실도 측정 문제, 관용구. have no intention of ing. 외우세요. 자, be set 부정사.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자, 이렇게 하기로 하는 것. 그러면 얘는 동사 표시가 되기 때문에 전치사 투가 아니라 투부정사 투입니다. 자, 나머지 쭉쭉 보세요. 자, commemorate. 약간 고급진 begin보다 좀, 고급진 단어, 네. command, 격려하다. 자, commit. 이거는 명사로도 많이 사용되죠. be committed to. 전치사 쓰는, 과거 분사와 commitment to. 자, 어디에 전념이라고 해서 to, 전치사 to를 붙인다라는 거. compile, 모으다, collect 동격으로 또 출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자, conceive, 뭐, 생각하다 이런 단어 있고요. conform to, 어디에 부합하다, 순응하다, 애도 전치사 to예요. 애라고 해석되는 건 무조건 전치사 to로 보셔야 됩니다. convert, convertible car, 뚜껑 열린 차,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A를 B로 개조하다, 바꾸다. 그러니까 변화가 들어가는 거는 이렇게 전치사 2를 좀 수반한다라고 외우시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쭉 보세요. defer. 자, 우리 학생들이 defer 된다라는 말 많이 하는데 합격이 defer 되면 나중에 regular하고 붙어야 된다. 제가 많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국제학교 있기 때문에 자, defer이 연기하다 그랬어요. 미루다. 그러면 언제까지라고 해서 until이 올까요? by이 올까요? 파일, 파이, 자, until까지, 얘도 까지예요. 자, 근데 그때까지 쭉 미룬다. 그래서 defer until 이렇게 외우세요. postponed도 until, 자, delay도 until, 자, 또 관용구 뭐 있죠? 두 단어짜리 put off도 until. 그래서 어디까지 미루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not until 구문, 자, 이거 여러분 해석할 때 많이 좀 어려움을 느끼시는데 not until 이거 외우세요. 자, 이거는 어떻게 해서 긍정 해석하셔야 됩니다. it will arrive, it will not arrive until tomorrow. 그러면 내일까지 도착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내일에 도착합니다 이렇게 외우시라는 얘기예요. 자, delegate 파견.
자, 이거는 굉장히 축제가 한 달에 냈고 그 다음 달에 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파견하다라는 동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delegation이 있어요. delegate가 뭐 파견 인단이라는 delegation이 있는데 자 단어가 이제 약간 집합명사화돼서 delegation이 있다라는 거 좀 암기를 하시고요. deliberate 심사숙고하다 전치사 뭐 붙일까? about 잘 붙여요. on을 또 잘 붙이고요. 무엇에 대해서 심사숙고하다. 자, 그 다음에 deteriorate 악화되다. deteriorating condition이 출제가 된 바가 있었습니다. 얘는 자타동사가 다 돼요, 솔직히. 그래서 deteriorating condition 악화가 되고 있는 상황. 자, 어떻게 유동적으로 유동적 이렇게 쓸게요. 자, deteriorated condition 그러면 뭐야? 부동적으로 이미 악화가 다 끝난 상태. 그래서 자타동사가 다 되는 건 유동적, 부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diagnose 잘 아시죠? dine. 자, 이거는 명사, 명사, 복합명사로 출제가 됐었는데 dining experience 이렇게 해서 dine did가 아니었었어요. 자, 식사 경험. 우리 식당은 잊지 못할 최고의 식사 경험을 안겨드립니다. 이렇게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dispose of, 버리다죠. of를 붙이고 다니는 이어 동사예요. 여러분, 이어 동사 아세요? 이어 동사는 단어 두 개가 그냥 자동사인데도 불구하고 타동사처럼 돌아다니는 동사를 이어 동사라고 합니다. 삼어 동사가 뭐죠? 그러면 세 단어짜리가 그렇게 붙어 다닌다는 얘기겠네. 자, come up with라는 거 아시죠? 자, 무엇을 생각해내다. keep up with. 자, 어떤 거를 계속 따라잡다. 자, look forward to. 자, 계속 나오네요. 자, 무엇을 갈망하다. 이게 전치사 투기 때문에 뒤에는 ing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외웠어요. look forward to ing. look forward to ing. 이렇게 외우셨 했던 영어 선생님이 또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자, disregard 무시하다, divert 방향 돌리다, document 문서화하다. 자, 이것도 상당히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문서가 있고요. document라는 동사로 많이 사용이 돼요. 문서화하다라는 거. 자, 나머지 거 쭉쭉 보세요. emerge. 자, 이거 자동사예요. 그래서 emerging country, emerging company 그러면은 신흥회사, 신흥 국가. 아, 그 다음에 in the war. 자, 이거는 ER, OR이 이제 사람 같지만 노력하다라는 뜻이에요. 역시 불어에서 왔고요. 자, indoors, 지지하다. 여러분 또 알고 있는 게 뭐죠? 이서하다. 우리가 현금 수표가 없어서 조금 생소한 단어인데 어디 이렇게 이서하는 거 있죠? 내 이름 쓰고 사인하는 거. 근데 이제 지지하다라는 support의 뜻이 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support. 자, enhance, 뭐 늘리다, 좋게 하다, engrave, 새기다 있고요. 수반하다, entail. 자, 이런 것도 있고 expedite, 자, 속도를 높이다, facilitate, 자, 촉진하다, 활성화하다, 이런 거 있고, 자, 이게 출제가 최근에 됐었죠. fall within, 어디에 뭐 무슨 범위에 들어가다, 누구의 소관이다. 그래서 전치사 within을 출제했던 좀 어려웠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fascinating, 이거 무슨 동사? 감정 동사죠. 그럼 내가 황홀함을 느껴요. 그럼 어떻게 해요? I'm fascinated. 무엇이 황홀해요? 자, 그럼 that is fascinating.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자, feature이 동명이 다 있어요. 특징을 보이다도 있고, 특징, feature. 자, 그 다음에 뭐 번창하다 있고, gauge가 이게 판단하다가 있어요. 알아내다, 판단하다, estimate, 평가하다, 이런 걸로 출제가 된 바가 있었습니다. 좀 생소하죠? 자, 그 다음에 go on to, 나아가다, 뭐 go toward, 이런 것도 쉽고, 자, emerge 담그다, insight. 자, 쭉쭉 보세요.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거에 출제가 되면 또 큰일 나는데. lower. 자, 이게 낮추다라는 동사가 있어요. lower. 그럴 때 이제 low가 형사가 있으니까 비교급도 되겠고요. manage to. 그럭저럭 뭐뭐 하다. 자, 그 다음 measure이, 이게 평가하다가 있어요, 여러분. 평가하다. 모르셨죠? 얘가 이제, 명사일 때는 safety measure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방침이라는 뜻이 있다라는 명사도 있다라는 거 명심하시고. 측정은 뭘까 그럼? 측정. 응? measurement가 측정이네, 그렇죠? 자, merit 심사숙고, merge with 합병. 자, 이거랑 비교해야 될 때는 acquire죠. acquire 얘는 바로 명사를 붙입니다. 즉 무슨 동사? 타동사죠. acquire some 뭐 company. 그래서 무엇을 인수하는 거고, 합병하는 거는 would를 붙여야 된다는 자동사임을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move forward with 무엇을 진행하다가 있고, officiate 뭐 oppose. 자, 이 반대하다는요, 이거랑 비교하셔야 돼요. object to 전치사, 어디에 반대하다. oppose는 to를 쓰지 못하는 타동사입니다. 자, 지금 pertain. 자, 관련되다, pertaining. 자동사이기 때문에 무엇과 관련 짓다, 자, 이런 게 있고, pertinent가 출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얘는 형용사예요. 같은 뜻이에요. pertaining, pertinent, 똑같은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proceed, 앞서가다, 뭐 이런 거 다 알아두시고,
프레젠트는 뭐 너무나 초점이 너무 높죠. 무엇을 보여주다. 프레젠테이션 그럴 때 발표하다. 뭐또 프리센스 하면은 재중. 어디에? 영웅재중이 아니라 프리센스 하면은 어디에 재중. 그다음에 참가도 있어요. Request your presence 하면 당신의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뭐 이런 뜻으로 많이 사용이 됐어요. Ratify, 인가하다, 비준하다. 이건 토플도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고요. 포상하다, 아까 우리 명사를 한번 겪었고요. 자, rectify, 바로잡다, 정정하다. 이것도 좀 생소하면 외우셔야 됩니다. 자, refurbished, 새 단장하다. 자, 이게 뭐의 또 다른 표현일까요? 제 표현. renovation, renovate 이런 거 이제 들은 단어가 읽힐 때는 제 표현으로 많이 들어가죠. 보기에 들어갈 때. 그래서 여러분 단어 암기력 좀 어휘력 늘리셔야지만 제 표현에 강해집니다. 자,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계속 지금 똑같은 말 반복하는데요. saturate 담그다 포화시키다. Sock, 담그다. 이거는 이제 독해에서 어떤 인스트럭션을 줄때 그렇게 썼던 것 같고요. Specialize in, 전문성을 지니다. 근데 얘는 타동사도 돼요. 그래서 타동사일 때는 이렇게 출제가 되었어요. Specialized, 그다음에 skills 이렇게. 그래서 Specializing 할래, Specialized 할래 이렇게 출제가 됐었는데 여러분 상식 적용하셔야 되죠. 자, Specializing 그러면은 무슨 능력? 이거는 지금 전문화되고 있는 중인 능력. 유동적으로 아직까지 전문화 되지 않은 거. 자, 죄송해요. 큰 기침해서. 자, specialized skill 그러면은 이거는 이미 부동적으로 전문화된 기술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이게 출제가 됐었습니다. 왜냐? 문맥이 전문화된 기술을 가진 사람은 우리가 찾고 있습니다.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됐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speak highly of. 자, 관용구입니다. 칭찬하다. 스토를 깜짝 놀래게 하다. strive to 정사. 자, 노력하다죠. 여러분, 이거랑 또 시각적 혼동을 불러일으키는 게 뭐죠? thrive가 자꾸 헷갈리죠? 자, 이거는 번창하다, 번영하다라는 무슨 동사? 얘는 자동사예요. 그래서 목적어가 안 와요. to 정사도 안 오고. 자, try to 정사 쉽죠? 그래서 동격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계속 갈게요. 자, tear down, 부수다, 없애다. 자, 그 다음에 urge somebody to 정사. 자, 누구한테 뭐 말하는 걸 요청합니다. 이거는 오형식으로 많이 사용이 되죠. 그럼 오형식 7개만 외우세요. ask somebody to 부정사. 자, 이러면 ask 부류 다 나와야 되겠죠? request, require. 자, 이렇게 3개 묶어서 외우세요. 자, 그 다음에 허락 2개 있어요. allow 또 P로 시작하는 거 permit. 자, 똑같아요. somebody to 부정사. 그 다음에 en으로 시작하는 거 enable 목적어 to 부정사. 자, 그 다음에 encourage to 부정사. Somebody to 부정사. 그래서 7개만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Wave 지난달에 출제가 됐었죠. 130번 문제로. 옵스.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저작권법. 네. Sorry. 자, Wave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fee 어떤 요금을 뺀다라는 뜻이 됩니다. Be exempt from 이라는 거는 이거는 형용사를 써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무엇이 be exempt from 어디에서 빠지다라고 사용이 되는 거죠. 자, work towards. 자, 이것도 지난달에 출제가 됐었어요. 지향하다, 나아가다. 암기하시고요. 지난달에 나왔으니 이번엔 안 나오겠지. 자, 그 다음에 형용사 갈게요. A total of. 자, 이거 다 형용사. range of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요. 자, 쭉쭉 그냥 보시고. accomplished. 자, 이게 여러분 성취된 그렇게 해석하지 마시고요. accomplished 뛰어난 author. 이렇게 해서 사람을 붙여서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를 어휘로 풀어야 됐던 문제. 그래서 뛰어난 능력 있는, 재량 있는, 아래 거 충분한, adverse, 부정적인, 얘는 부사로도 출제가 됐었네. adversely로, 부정적으로. 자, 그 다음에 advisable. 자, 얘는 바람직한. 자, 이거는 비동사 뒤에 들어가는 서술적 용법으로 사용이 됩니다. 자, 이게 답일 때 뭐가 오답이었을까? advisory가 오답이었었어요. 얘는 충고의예요. 충고의라는 거는 얘는 명사를 이렇게 붙여서 한정적으로만 사용을 해요. 여러분 한정적 서술적 이해 못하시면 안 됩니다. 한정적은 명사를 붙여서 앞에 쓰는 게 한정적. 자, 서술적은 비동사 뒤에 들어가는 게 서술적. 그래서 서술적 용법으로 사용이 되는 형용사 자리에 한정적으로 사용이 되는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냥 자동오답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뭐 alarming, 자, alarm did 하시면 안 되고, ample 충분한 주차 공간 출제됐었고요. amenable 흔쾌히 받아들이는 annoying, 자, 이것도 감정이죠. annoying buzz noise. 그래서 아주
뭐 시끄러운 소리라는 노이즈의 출제될 앞에 부분에서 출제가 됐던 한정적의 감정이 문제였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athletic. 자, 이거는 운동선수 기질이 있는. 자, 이게 운동선수는 뭐죠? 조금 독특한 그런 사람 명사인데 athlete. 자, 이게 운동선수예요. 그럼 셀수가 있어야 됩니다. athletic, athletics. 자, athletics는 뭘까 그럼? 운동학. 학문은 S를 붙이면서 단수 취급한다라는 거 명심하세요. authentic. 자, 진짜의, 진품의, bold, 대담한. 자, 나머지 쭉쭉 다 아실 것 같아요. 멋있어보. 자, 이게 최근에 출제됐던 약간 어려웠던 어휘 문제였었어요. 자, 타기 쉬운 연소성에 있는 물건은 flame, 즉 막 열기가 있는 것에 좀 멀리 돌아, 이런 뜻으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be comparable with, 잘 붙이죠. 무엇과 호환한다라는 어떤 동반의 관계. competent, 자, 유능한. compelling, 이것도 엄청나게 틀렸던 문제 기억하네요. compelling video. 이런 거였나? 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비디오의 광고 문구였었어요. 이게 뭐 압력을 가하는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될 수 있겠지만 거기서는 좀 좋은 내용으로 사용이 됐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쭉 보세요. delicate. 자, 민감한, 다루기 힘든. dependent on. on 붙이죠. 그쵸? 자, 이게 답일 때 뭐가 오다? dependable이 오답이었었어요. 어디에 의존할 수 있는 가능성의 여부는 아니었고. 자, 그 다음에 discontented, 불만을 품은. 아까 제가 contented 알려드렸죠. 어디에 만족한다고. 근데 dis가 들어가서 불만족이 됐고요. distinguished. 자, 뛰어난. 분사가 그냥 일반 형용사가 된 경우가 많아요. 자, 그 다음에 diverse, 다양한. 어디에 기인한. 자, 이거는 be, due, to. 그래서 어디에 기인하다. 그럴 땐 전치사 to로 사용이 돼요. 그래서 명사가 뒤에 수반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뭐 equivalent, established, 기량이 있는, 훌륭한. 이것도 이제 사람의 뒤에 붙일 수 있겠고요. 자, 또 existing, 기존의. 얘는 자동사기 때문에 ing가 들어갔고. 자, extraneous. 자, 이거는 무엇과 상관없는. 뭐랑 동격? irrelevant, irrelevant랑 동격이 됩니다. 외우세요. 자, fine이 좋은. I'm fine, thank you, fine. 그런 것도 있지만 품질이 좋은이라는 뜻으로 출제 빈도가 또 높습니다. formidable, 자, 이거 좀 생소해요. 만만치 않은, challenging한, 뭐 어려운 그런 뜻이고요. fragile. 두 가지 발음이 있는데 깨지기 쉬운입니다. gratifying, 자, gratified it. 그러면은 내가 기분이 좋은 거. gratifying, 감정이니까 ing가 사용이 될 경우는 뒤에 뭐가? 사물이 있다고요. idle, 사용하지 않는 이에요. 오래된, outdated, 부식화된. 자, immense, 상당한. 뭐 eminent, 자, 앞으로 다가올, 임박하는. impending, 다가오는, 같은 뜻에 되겠고요. impractical, 자, 실용적이지 않은. 그럼 실용적인 뭘까? 얘를 빼면 되겠죠. practical, practically. 부사도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어휘 정리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문제를 풀어드린 것보다. 자, integral. 자, 이거는 뭐라고요? 아까 했던 문제네. integral to를 붙여야 돼요. 어디에. 그 전치사 to가 있기 때문에 뒤에는 명사가 수반이 되면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immediate, intermediate이네요. invaluable.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in이 붙어서 가치가 없는 게 아니라 얘는 더 가치를 측정할 수 없을 만큼 가치가 있는이 돼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valuable, invaluable, 가치가 있는. 자, 이런 게 뭐 있죠? interest. interest, 관심이 있는 건데, 우리가 관심이 없다 그러면 이제 this가 붙을 것 같죠. disinterested. 자, 이게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얘가 무관한, 어떤 흥미를 갖지 않은 도 있지만 무관한, 관련이 없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comparable 있죠. 자, 이게 비교할 만한. 근데 앞에다 incomparable 하면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찮은 게 아니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훌륭한이라는 뜻이 돼요. 비할 데가 없다라는 더 좋은 뜻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easy 있네. 자, easy가 쉬운이며 uneasy가 어려우니까. 자, 이거는 불안한이라는 좀 독특한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제 교재 6강에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inviting, 자, 가볼 만한 공원, 끌어들이는. 그래서 invited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invited 하시면 안 되고 inviting, ing 해야 될 게 이런 게 있죠. demanding, course, 어려운 과정. 그 다음에 opposing. 자, 이것도 외우세요.
자, 반대파들, 야당, 여당, 공화당, 민주당처럼. 자, 그 다음에 encouraged가 아니라 encouraging이 됩니다. 자, 이거는 고무적인 경향, 이런 거. 자, promising 같은 것도 있죠. promising이 뭐죠? 자, 이거는, 전망 있는 지역이에요. 이거를 promised 했던 학생들이 많은데, promised area 그러면 약속받은 땅이에요. 그게 뭐죠? 만약에 기독교이시면 가나안을 또 떠오르실 텐데, 토익에서는 종교나 인종 그런 언급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정치. 그래서 가나안 나올 리가 없어요. 그래서 promising area, ing 쓰셔야 됩니다. promising candidate 뭐야, 그럼? 아주 전망 있는 후보자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겠고요. 자, knowledge of 박식한 뭐 이런 거 다 읽으세요. 네, lingering 계속 남아 있는 뭐 옛날 문제들 다 생각이 나네요. maneuverable 자, 이건 조종할 수 있는 operational. 자, 그 다음에 뭐 notable 자, 이거는 유명한 보통 유명한은 전체다 뭘 붙이죠? for 붙이죠. be famous for 자, absolute, 낡아빠진, insolent, 건방진, 시각적 혼동의 단어, optimal, 최적이라는 형용사죠. optimize, 최적화돼 동사가 있겠고. 자, 이거 안 끝날 것 같아. 자, 제가 천천히 그냥 쭉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자, 쭉 보세요. 그냥 쭉, 쭉. 자, 좀 겹치는 것도 이 명사가 왜 형용사에 들어갔지? 그 다음에, rational, 뭐, reliable. 자, rigorous, 엄격한, 이거 너무 많이 출제가 되는 단어입니다. severe, 혹독한, 뭐, strenuous, 힘겨운, 열광의, strength 생각하시면 돼요. stunned, 놀라운, 이게 감정이니까 느꼈겠죠. 자, tangible, 손에 잡히는, thorough, 철저한, 자, 얘는 through, through는 전치사, 자, thorough는 형용사, 그 다음에 though, 이거는 부사, 접속부사, 아, 저기. 부사절 접속사 이분도 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단어들이 비슷하게 생겨서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되는 단어들. tranquil 자, 조용한, transparent, tremendous, unique, 뭐 versatile 자, 변형이 가능한, 능력 있는 이런 뜻도 있고 vital 중요한 이런 거는 이렇게 나와. is vital, important, necessary 기타 등등 그 다음에 뒤에는 원형이 온다 이런 거 잘 알아주셔야 돼요. 왜? should가 빠져서 슈드가 생략되는 게 좀 앞에 쪽에서 슈드를 얘기했기 때문에 빠지는 경우가 많죠. vulnerable to를 잘 붙여요. 어디에 영향받기 쉬운. 자, be willing 얘는 to 정사 잘 붙이죠. 뭐뭐하는 걸 기꺼이 하다, 꺼리지 않는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according이 따라서 adequately 정확하게. 자, 부사 쪽은 여러분들 어휘 문제 한 3개 정도는 나와요. 그래서 그 어휘 문제를 좀 푸시려면 이거는 기본으로 알고 들어가시는 게 맞아요. habitually 제멋대로 자 이런 거 어려웠으면 또 받아 적으시고 as well 또한 맨 뒤로 사용이 됩니다. 문 위로 자 그다음에 뭐 다 아시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 자 density 그다음에 entirely 전체 explicitly 자 이건 분명하게 명쾌하게 말하다 수직을 잘해요. 말하다 states 뭐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immediately 즉시. 근데 조심해야 될 게 immediate라고 형용사로 쓰잖아요. 그럼 곧 있으리에요. 곧 있을 공석. immediate opening이 출제가 좀 된 적이 있었습니다. inadvertently 어렵죠. 이거 좀 쉬운 단어. mistakenly. mistakenly. 자, 이거는 실수로, 과오로. 자, 그 다음에 indirectly 간접적으로 inevitable, intentionally 일부러. 자, 지난번에 나왔던 게 뭐죠? purposely. 자, 일부러 어떤 지역에 근처에 facility를 설치한다 이런 게 있었고요. 자, 형용사는 출제가 안 돼요. intentionally 형용사는 계략적으로 의도적으로 약간 나쁜 negative connotation이 들어가기 때문에 형용사는 출제가 안 되지만 부사는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자, 그다음 merely 오로지 단지 meticulously 자, 이것도 출제 빈도가 꽤 됩니다. 꼼꼼하게. moderately 비교적으로 자, overly 과도하게 이건 오답 처리가 많이 됐던 단어고요. 자, 또 primarily 주로 우선적으로 전체다 on 앞에 들어가는 출제 빈도가 높은 그런 부사 중에 하나죠. 자, 그다음 뭐 여기 있네 purposely. 자, 지난달 나왔던 거. 자, 그다음 seldom 거의 무모하지 않다. 이거는 뭐예요? 부정부사. 자, 부정부사가 문두에 오면 뭐가 일어난다. 자도치? 도치가 아니라 도치, 자도치가 아니라 그냥 도치. 주하고 동사가 거꾸로 바뀌는 거. 그래서 빈칸이 있는데 동사가 이렇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그럼 무조건 부정부사 출제가 되니까 이렇게 문제를 풀으셔야 된다라는 거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조금 더 갈게요. 자, 거의 다 온 것 같으니까 이 전치사, 접속사, 접속부사는 일단 여러분들이 문법적으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치사는 뒤에 명사가 옵니다. 자, 명사류가 와요. 즉 명사구가 오고 동명사가 오고 명사절까지 가능한데 명사들이 오는 전치사는 좀 정해져 있어요. about 같은 거 이런 거 있죠. 그죠? as to 이런 거는 whether 이런 걸 잘 붙여서 명사절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자, 접속사, 접속부사 말씀드릴게요. 접속사는 부사절, 접속사 말씀드릴게요. 부사절, 접속사 although, while, if 뭐 이런 것들. 자, 이런 건 주어 동사가 오고요. 접속부사는 문장을 끊어서 앞에 뒤에를 연결하는 86에서 정답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across, accordingly 접속부사 제가 다 여기다 정리해 놨으니까 한 번씩 읽으시고요. apart from 무엇 이외에도 라고 사용이 좀 잘 돼요. 어디서 멀어 떨어진 이런 것도 있겠지만 amid 뭐뭐하는 가운데. 자, as to는 전치사예요. so as to는 뭘까 그럼? 자, 이거는 뭐뭐한다 라고 해서 in order to 부정사랑 동격인데 약간 격식이 있어서 그렇게 많이 성이 되진 않지만 so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 뒤에 들어가는 단어가 틀려집니다. 즉 얘는 동사원형, 얘는 명사. aside from 뭐뭐 이외에 apart from 본격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단어죠. assuming that 무엇을 추측할 때 as a result 접속부사고 as a result of를 붙이면 전치사가 되겠고요. by the time 자 이게 전치사가 아니고 접속사입니다. 이거는 미래 완료할 때 잘 사용이 되죠. 아니면 과거를 뒤에 이제 붙이면서 주절이 과거 완료될 때 뭐뭐 할 때쯤이면 자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 이거 지난번에 엄청 제가 예측을 했고 문제가 또 출제가 엄청 됐었죠. 자, 주어하고 현재 동사 이렇게 올 때는 주어가 현재 동사 할 때쯤이면 주어가 앞으로 무엇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게 이제 미래 완료의 시제고요. 만약에 여기에 과거가 들어가면 주어가 과거에 했었다. 그때쯤에는 이미 무엇을 했었었었다. 그래서 뒤에가 과거 완료가 이렇게 들어가는 두 가지 출제 빈도가 높은 by the time을 꼭 이런 식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for that reason 이런 이유로 furthermore 접속부사 자, however 쭉쭉 보세요. 6에서 좀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을 한국말 잘하면 돼요. 사고방식 정상적이고 나 배고픔에도 불구하고 밥을 먹었어 이러면 안 되죠. 나 배고픔에도 불구하고 밥을 안 먹었어 이런 식으로 앞뒤 내용관계를 적절하게 일반적인 사고로 풀어주신다면 그렇게 틀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자, 이런 거 쭉 보세요. 네, 여기서 최소한 나온 다음에 여기서 다 나올 거예요. 분명히. 왜냐하면 제가 이걸 정리했기 때문에 전치사는 여기 안에 바운드리를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쭉 읽으시고 전치사 문제 여기 안 나온다면 제가 다음 특강 때 특별한 행사를 뭐 해드리던가 약속을 드릴게요. 자, 뭘 할지 아직 생각도 안 했지만 자, 이거 쭉 보세요. 무조건 나올 겁니다. 전치사, 접속사, 접속부사는 여기에서 안 나온 단어가 없을 거예요. 네. 자, 그 다음 마지막, 자, 끝까지 이제 갈게요. 필수 관용적 어떤 표현인데, 이거는 그냥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유 묻지 마세요. 저도 모르고 그들도 몰라요. 자, appear as though, 뭐뭐인 것처럼 보인다. 근데 그렇지 않다. 그래서 as though하고 as if도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셔야 될 게, 얘는 가정이에요. 즉, 정하는데 거짓으로 정한다. 즉, 그렇지 않은데 마치 뭐뭐이냐. 그래서 뭐뭐처럼 보인다라는 건 그렇지 않다는 얘기라는 뜻이에요. 자, A take priority over B. 자, A가 B보다 더 중요하다. 자, 넘다란 뛰어넘대요. 전체 over이 들어가는 거. 이런 식으로 무작정 외우지 마시고요. 이 단어가 들어가 있는 이유는 그 단어의 뜻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를 같이 외우시면 무조건 100% 암기가 아니라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암기가 된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ahead of a schedule. 자, 앞서서. 일정에 앞서서. all the more. 더더욱. 얘는 품사가 부사예요. 얘는 비교급의 관용적 표현. 제 강의 책에 17강이 있습니다. 자, 학생들, 우리 학생들 다 한 번씩 보고 들어가길 바랍니다. As it is often worth the case. 자, often을 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제 도치로 도치가 아니네요. As is it. 여기서 도치가 일어나야 되는데 as is it often with the case. 자, 이거는 흔한 일은 아니지만 이런 뜻이에요. 자, as usual 언제나처럼 aside from 또 있네. All the time 항상. 자, at time 그럼 뭘까? sometime, 때때로라는 뜻이 됩니다. 밑에 써놨네요. 자, at last, 마지막으로, at least, 최소한. 자, 이거는 뒤에 숫자 잘 붙여요. 최소한 2년 경력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at once, 한 번에, at the latest, 늦어도.
자, at the same time 동시에 be about to 막 뭐뭐 하려던 참이다. 얘는 사진 묘사에서도 많이 나오죠. Passengers are about to board the flight. Board the 뭐뭐뭐 train 막 타려던 참이다. Be far from ing 뭐에 못 미치다. 이거는 암기하셔야 되는데 여기 away가 오답으로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have yet 부정사 이거는 이렇게도 외우세요. Be yet 부정사. 자, 뭐랑 동격? Haven't PP yet. 아직까지 뭐뭐 하지 않았다. 이렇게 암기하셔야 됩니다. Breakdown, 고장나다. 자, 이것도 암기하세요. 앞에가 뒤에 당연한 거다. 즉, come as no surprise to somebody. 자, something을 갈게요. Something come as no surprise to somebody. His promotion comes as no surprise to his colleagues. 그의 동료들한테는 아무런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이렇게 사용이 됐었어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관용적 표현이 또 나오고 이게 좀 나올 때가 됐어요. 몇 번 쉬어가지고. 자, 그래서 제가 매번 이제 문제를 해설지를 달고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약간 이런 이제 신기가 좀 생기는데 자, 적중하길 바라면서 자, 꼭 틀리지 마세요. 이번에 안 나오면 다음 달에도 나오겠지 뭐. 자, 이렇게 피해 가야죠 뭐. In advance, 사전에 미리 먼저. 자, in short, 간단히 얘기하자면 여러분 글 쓸 때 많이 쓰는 표현이죠. In writing, 서면상으로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Make allowance for, 자, allowance 그리고 용돈으로 사용하는 표현인데 이게 고려어가 있어요. 그래서 또 암기해야 되는 관용구입니다. 자, 또 make much less, even less. 자, 이거는 뭐뭐는 말할 것도 없이 같은 품사를 붙여요. 동사하는 거. 자, 그러면 이거는 말할 것도 없이. 그래서 much less, even less. 그러면 이 뒤에도 동사가 와야 돼요. 사과 안 했어요? 그러면 설명을 안 했어. 이 사과는 말할 것도 없이 이렇게 앞뒤에 내용의 강도가 좀 있는 그런 게 들어가게 됩니다. On a first come, first serve basis. 선착순으로 얘는 독해에서 출제가 되는 단어죠. 자, 이것도 관용구입니다. 자, 이거는 제 교재 11강 대명사 측에 있고요. 제기 대명사 보시면 더 많은 관용구 표현이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On top of, 무엇 이외에도, on the가 들어가면 안 돼요. 더가 들어가면 그 꼭대기를 나타내서 그래요. 자, or else, 그렇지 않다면에 얘는 문장이 들어가고, 자, 더블 찍어줘요. 한번. 자, or else 하고 이렇게 들어가요. 자,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이 뭐가 있지? Otherwise 있죠. 자, 이거는 접속 부사기 때문에 어디에서 대우를 받을까? Part 5가 아닌 Part 6에서 답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5에서 답이 돼요. Or else 그렇지 않으면 자 professional athlete는 자기 좀 조심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부상의 위험이 있다. 이렇게 출제가 됐던 문제에서 이게 답이 될 때 otherwise가 있어도 이걸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Pay for yourself. 자, 비용만큼 돈을 절약하다. 자, put A before B. 자, before가 앞이니까 B보다 A가 더 중요하다. 영어는 중요한 걸 먼저 쓰죠. 우리는 중요한 걸 이렇게 뒤로 빼는데 rather than 뭐뭐하는 것보다 차라리 뭐뭐하는 게 낫다. 관용구입니다. It remains to be seen whether 뭐뭐할지 두고 봐야 된다. 얘가 진짜 주어예요. 그래서 whether이 이끄는 절은 무슨 절? 명사절. 자, 그러므로 whether이 명사절 접속사가 되는 거겠죠. 자, selling point 장점이라는 뜻이 있고요. set something forth 자, 무엇을 제시하다. 오랜만에 보는 단어네. 자, 이것도 다시 한번 등장이 될 가능성이 좀 있는 단어로 보여집니다. take advantage of 무엇을 이용하다. take the initiative in ing 여기서 덜을 썼는데 이거는 특정의 더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는 take the initiative of라고 제가 무엇에 솔선수범하다 그랬죠. 근데 take the initiative in doing ing 그래서 in doing in ing 어디에 적극성을 보이다 그럴 때 얘가 계획이 아니라 그냥 관용구로서 덜을 붙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가 가산일 때는 계획, 불가산일 때는 적극성, 주도성이 있다고 제가 두 번이나 말씀드립니다. 자, other than any other 무엇보다 더 뭐뭐하다. 자, to the point 이거 좀 어려운데요. 얘 형용사예요. 형용사 모르셨죠? 자, concise and to the point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여러분 이 and가 무슨 접속사? 등이 접속사. 여러분 데칼코마니 맨날 제가 얘기하죠. 나비 만들었을 때처럼 형용사니까 형용사 와야 되는데 이게 형용사예요. 전치사구처럼 생겨서 부사 같지만 그래서 암기하셔야 됩니다. upon once request 요청에 따라서 자 출제 빈도가 또 되는 게 upon arrival 누구에 도착하자마자 또 upon returning 은퇴하자마자 이런 것들 no later than 언제까지 얘는 by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no later than 언제까지 이력서 제출하셔야 된다라는 거는 그때까지 늦지 말라는 게 그때까지 하라는 얘기지 뭐. 자, within reason 더를 붙이면 안 됩니다. 관용구예요. 자, reason은 단독으로 쓸 때는 other를 쓰는 가산인데 within reason은 보편타당한 범위 내에서가 돼요.
그래서 이거 암기 또. 자, whenever possible, 가능할 때마다. 여기 뭐가 빠졌을까? is가 빠졌어요. 자, 비인칭 주어는 뺍니다. 왜? 해석에 별 타격을 주지 않으니까. And understandable so. 자, 그럴만하게. 자, 이것도 예전에 출제가 됐던 굉장히 선생님들조차 다 틀렸던 문제인데요. 들을 새록새록 하네요. 자, 오랜 출제된 것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예전 거하고 최근 것까지 해서 2019년 3월 B까지 제가 정리한 어휘들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쭉쭉 보시고요. 시험 현장 들어가기 전에 한 번씩 꼭 보셔야 되는 필수 어휘들임을 명심하시고, 만약에 몰랐고 알고 있었는데도 좀 잘못 알고 있었다 그러면 반드시 정리하셔야 되겠고요. 자, 하나의 뜻의 단어가 다이어도 있고, 그 다이어가 뒤에 붙는 단어에 따라서 뜻이 바뀌는 것도 있고요. 시각적인 혼동으로서 비슷하게 생긴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출제에 여러분들을 약간 유인하는 그런 작전이 돼요. 왜냐하면 ETS 출제위원들은 심리학자, 통계학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 붙은 어떤 굉장히 두뇌가 아주 뛰어나신 분들의 집단이에요. 비영리 단체라고 주장을 하시지만 저는 폭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러다가 제가 또 신고당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제가 내일 시험에 대한 기출 그 특강은 이걸로 대신하도록 할게요. 네, 괜찮겠죠? 자, 그리고 시험이 끝나고 나서 시험에 대한 분석 역시 제가 지난번 처음 해봤는데 클릭수가 그다지 아직 많이 오르고 있지는 않습니다. 역시 여러분들이 어려워서 그러신 것 같아요. 독해 쪽을 제가 좀 집중적으로 해드리는데, 자, 오늘 시험 전날이기 때문에 내일 4월 14일 시험 잘 보시고, 자, 시험에 출제됐던 걸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테니 5월달에 시험 보시는 분들은 그 시험 정지한 걸 또 보시고 가셔야 되는 이유, 왜 그렇다고요? 토익은 나온 데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드릴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I wish you good luck. Bye-bye.